안녕하세요. 여누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어휘를 알아볼 거예요. 아, 페루 발음입니다. 프로식이어서 패세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패스 지나갔다는 뜻이 한물간 그런 뜻이에요. 판딧, 사카트 발음일 거고, 판딧. 이거 뭐 인도 말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퍼는 말장난 같은 건데, 이건 전문가 그런 뜻이에요. 판딧. 배운 거 권위자, 전문가, 뭐 배운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When we were small, 우리가 조그마 있을 때 있잖아. 제 모부와 나는 confined our activities, 우리 활동을 southern neighbor, 남쪽 이웃 쪽으로만 시켰다. 하지만 when I was well, 충분히 into second grade, 학교에서 2학년으로 충분히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Tormenting Boo Radley. Boo Radley를 괴롭히는 것이 뭐뭐였을 때, The Business Section of Macomb의 그 Macomb 군의 그 상업가는 drove us, 우리를 free country, 종종 up the street past the real property. 실제의 부동산인 거죠. 부동산이 있는 쪽으로의 거리 쪽으로 우리를 끌어들였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끌어들였다. 미스터 해리 라파이에트 두보스, 해리 라파이에트 두보스 부인의 부동산으로. It was impossible to go to town. 시내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어. Without passing her 집을 통과하지 않거나, unless we wish to walk a mile out of the way. 한뭐 1마일 정도를 길에서 벗어나서 걷기를 희망하지 않는 한. Previous minor encounter with her. 그녀를 전에 사소하게 몇번 접촉한 일이 left me with, 나로 하여금 더는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Jem said, 잼은 오빠는 말했다. I had to grow up sometime. 좀더 자라야만 되겠다고. 그깟 일로 뭐 하냐, 이런 얘기죠. 자, 두 번, 이 문제를 봐야 되겠어요. 문제 보면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죠. 자, 이건 pass A. 이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 무장대, 무장 민병대 뭐 이런 거를 파시라고 해요. 파시 서부 영화 보면 많이 나옵니다. 파스는 이게 이제 파트, 분해하는 거예요. 파트 오브 스피치, 그럼 품사라 그러죠. 푸스, 이거는 뭐 계집애 뭐 이런 뜻인데, 나쁜 걸로 하면 퍼시라는 표현도 있죠. 페이터스는 우리가 감정, 공감하는 감정 이런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위대권 나오는 거는 이따 가서 하기로 하고요. 올라가서 다시 become 패세이가 된 거죠. 패세이.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는 viewed as 뭐뭐 so inevitable, 너무나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so 대꾸문이죠. 일반적인 몇몇 사람들은 so do, 전쟁 자체는 probably, 전쟁 자체는 한물간 거야. 이젠 전쟁 소용없어라고 생각하고, 또 certainly so irrational, 또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no right thinking leader in Europe. 유럽에 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would ever take his country, 자기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간주했다는 거죠. 1910년에 leading British, 영국의 한 노만 에인젤은 썼다. The Great Illusion, 거대한 환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which rightly 제대로 주장하고 있다. National Economics,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had become so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이 되어 있고, so much part of a global division of labor, 세계적인 분업화의 아주 큰 일부분이 되어서 so 대꾸문이죠. 그래서 전쟁은 among economic leaders, 경제 지도자들 사이에서 전쟁은 had become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것이었다. 에인절은 경고했다. 전쟁은 would so determine, so 동사를 꾸밉니다. Very much라고 봐도 됩니다. Network of Internet,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아주 심하게 해쳐서 대꾸문이죠. No military venture by a European power. 한 유럽 강대국이 another 다른 강대국에 대해서 벌리는 어떤 군사적인 모험도 could conceivably,
상상컨대 lead to economic benefit for the 공격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되지 놓으니까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He surmised that 그는 이렇게 추측했다. War itself 전쟁 자체는 would cease 그 없어질 것이라고. Once the cost and benefits of war 전쟁의 비용과 혜택이 more clearly understood 더 잘 이해가 되면은 일단 더 잘 이해가 되면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추측했다 이런 거죠. 이번 아까 했었고요. Pass A가 답이었죠. 빈칸 C에 들어갈 단어 Pound 전문가 권위자가 되겠죠. Pulpit 연단이 되고요. Contrite는 완전히 비빌 정도로 크게 회개하고 있는 거죠. 손을 싹싹 모아서 컴이죠. Tried는 이제 love 비비는 거죠. 두 손을 모아 비비는 거. Culprit 범죄자. Accomplice는 이거는 함께 add 함께 프리칼에 묶여 들어가는 거죠. 함께 묶여 들어가면 공범이 되는 거죠. 이건 범인이고요. 쭉 내려갑시다. 패세이가 답이고요. 판디시 답이었죠. Well into 한참 충분히 한참 파시 이게 무장대 원래 파시가 PA be able to에서 온 거죠. possibility에서도 온 거죠. 예, 그다음에 푸스 고양이 야옹이 계집애 어음 불명이에요. 페이서스 연민의 정이라 그러죠. 페이서스 페이서스라고 하는 거죠. 감정 파스는 문법적으로 해부하는 게 뭐예요? 일단 품사를 나눠야죠. 파트 파스가 파트예요. 파스 파트 똑같죠. 그래서 part of speech 품사에서 나온 거나 똑같은 거죠. Pulpit 이게 설교단 강론단이라고 나온 거예요. 에, platform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될 거예요. Platform, pulpit 이렇게 기억하시고 contrite 통안의 두 손을 모아서 완전히 때리를 벗겨내듯이 비비는 거죠. 퇴계하는 거. Culprit, culper은 이게 죄라는 뜻이에요. mea culpa 그러면 mea가 나의 그런 거. My culpa 나의 잘못이라는 거죠. Mayor culpa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나의 과실로 through my fault가 되죠. culpa는 탈격으로 operative로 이것은 도구의 의미로 뭐뭐로 그런 거죠.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죠. 자, accomplice aid 함께 aid 가다 함께 priest 프리카레 묶인 거죠. aid come together고 프리카레는 묶인 거죠. 함께 묶인 거. allied 함께 묶인 거죠. 그래서 동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프리카레는 함께 말려 들어간 거죠. 접혀 들어간 거. 그다음 패세이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나쳐 간 거니까 한 시대의 뒤진 구식인 한창 때를 지난 그런 뜻이죠. Wines from the region 그 지역의 와인은 quite popular 보러 한동안 인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것들은 다소 한물 갔다 이런 거죠. Pandit 대학자 학자 그런데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나왔죠. Pandit가 배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판이라는 게 우리가 말장난이죠. 근데 이 권위자가 이게 뭐 말장난하면 짜증나죠. 아무튼 뭐 Pandit 이게 산스크리트어 이랍 인도어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려운 단어죠. 뭐 이거는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뭘로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아니고 아니고 뭐였죠 아까 예, 쭉 올라가서 어디 있었냐요 어디 있었나요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아 반드시 여기 대학자 이거의 뜻이었죠. 이걸 구하는 거였죠. 패세이와 판딧 두 단어를 알아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